인형을 가로채는데 해치도 절대 인형을 뺏길 순 없다. 이거 내 거야 내 거. 뭐야 내 거라니까. 이거 안 돼. 못하게 말리는 미키와 인형을 사수하기 위한 해치의 지칠 줄 모르는 싸움. 와와와와와. 미키도 이번에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막상 마카의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. 이야 딱 적어놔놓고요. 괜히 옆에 있던 렉스 패치 좀 말려보려고 하다가 기습 화풀이까지 나간다. 어유어유. 인형 뺏기고 뛰어나다 죽겠네. 지금 끼어들지 마라 너. 또 그리고 가만히 있어 신둥이 너 정말. 오. 일로 와봐. 한참 어려요. 얘들아. 네. 불련사들의 등장으로 싸움은 잠시 소강상태. 넌 이제 넌 딱 걸렸어 넌 이제. 저기요 대장님. 너 이것 봐라. 야 저 들어 침 묻어가지고. 그런데 미키 새 인형에도 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. 야 왕구참이 말이야. 왕구참이 그. 아 자기가 좋아서 뺏은 거예요? 난 그냥 못하게 말린 건데요. 아직은 인형이 필요한 애치. 그제서야 안정을 되찾는다.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한 부분인지 이런 어떠한 것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뒀던 겁니다.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유도를 해서 이거를 갖고 놀게끔 이쪽에 집착을 갖게끔 만든 다음에 이 빠는 것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없애야 되겠죠. 에이, 그냥 그만 빨아. 더러워, 그만 빨아. 하지만 너무 심하게 빨아 지저분해진 인형들의 경우 해체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교체하기로 했다. 세균들이 많겠죠. 그런데 갑자기 인형들이 곁에서 사라지자 급격히 불안해진 표정. 주변에 인형이 없는지 탐색하듯 두리번대며 애타게 찾기 시작하는데. 저기 제 인형 못 보셨어요? 그런데 보이라는 인형은 안 보이고 어디서 산만한 렉스가 눈에 띄자 해치 갑자기 렉스한테 앙칼진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. 아니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. 이유도 없이 쬐끄만 해치에게 렉스 지대로 당하는데. 너씨 흰둥이 너 진짜. 내가 뭘. 슬슬 열받은 렉스 갑갑한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탈출을 감행하는데 덩치는 산만한데 속도는 또 어찌나 빠른지 한참의 추격전이 이어지고 나서야. 에이 렉스 아! 야 도망쳐. 어? 도망쳐 혼자 얼마나 했다고. 아이고 결국 자유를 만끽한 지 몇 분도 안 돼 렉스는 훈련사의 손에 이끌려 네모반 귀가조치 취해졌다. 들어가. 탈출한 죄로 반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렉스. 들어가. 아, 왜 자꾸 다들 나만 갖고 그래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또다시 탈출한 렉스. 아 해체의 이유 없는 공격이 렉스의 산만 본능을 자극시킨 것. 산만한 녀석이 산만하니까 아휴 정신이 없다. 결국 모두가 산책을 간 사이 렉스는 집에서 기다리며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. 렉스 거기 있어. 나오지 마세요. 그러나 얌전하면 렉스가 아니지.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슬슬 밖으로 나와 발동을 거는 녀석. 아휴 렉스야 제발 조금만 얌전해지면 안 되겠니? 응? 그런데 잠시 후. 와, 이봐. 습격이라도 당한 듯 엉망이 된 네모반. 혼자 네모반에 남겨진 렉스. 무료함을 참지 못하고 서서히 발동을 걸더니 자, 오시며 간식이며 방석이며 닥치는 대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순식간에 모든 살림살이를 네모반 바닥에 그냥 와, 쫙 전시해놨다. 난장평결 렉스의 놀라운 파괴 본능. 와.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과거 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관찰했던 렉스의 말썽과 비교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실력이다. 오히려 규모는 더 커지고 시간은 신기록까지 수립했다. 사람 집을 개집으로 만들어버리는 렉스의 문제 행동에 가족 역시 교정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. 왜 이럴까? 얘가 마당 있는 집에 가서 마당에서 논다고 해서 이런 걸 안 할 애는 아니거든요. 얘 마음을 모르겠죠. 저는 알았으면 좋겠는데. 렉스! 렉스의 심각한 문제 행동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훈련사들 할 말을 잃어버렸다. 와 네모반 마당은 쓰나미가 지나가던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.
무슨 불